지난 2014년 중국이 우리나라 영해기점이 되는 섬 중 하나인 경률비도를 매입 시도한 데 이어서 이어도의 영유권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해상과학기지가 세워진 가고초까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측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거초의 초대형 인공활주로 건설 방안이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우리나라 국토최서단은 백령도, 북한까지 포함하게 되면 압록강 하구의 신도입니다. 그런데 암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가거도로부터 47km 떨어져 있는 섬, 가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거초를 현재 중국 당국이 자국의 영유권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에겐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다섯 가지 이슈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측의 경률비열도에 대한 태클. 지난 2014년 중국은 경률비열도 중 하나인 서경률비도를 단돈 20억 원에 매입 시도하려다가 무산됐던 적이 있어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경률비열도에 대한 외국인 매각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률비열도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경률비열도에 대해 대대적인 기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관리연안한 계획으로 지정하여 무인도에 각종 접안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에서는 한국의 경률비열도에 접안시설 건설 및 국가관리연안한 계획을 전면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 중국이 과도하게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경률비열도에 이어 가거초에는 아예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관계 당국이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나라의 섬이라는 황당 주장. 현재 이어도의 이슈와 지난 2014년도 경률비열도 중국 측의 매입 소동, 또 독도 이슈, 제7광구 이슈 등에 묻혀버렸지만 더욱 심각한 지역은 바로 가거초입니다. 이어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거초 암초 위에는 인공구조물인 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가거초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절묘합니다. 바로 서해바다의 길목 중앙을 지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우리 정부에서는 빠르게 이어도와 함께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사실상 우리의 영유권임을 선언해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강하게 클레임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 측은 이의지 설정 기준을 과거의 방식인 대륙분 기준으로 잡게 된다면 가거초가 중국령이며 당나라 시절 고서적에 가거초가 있다는 황당 주장을 펼치며 고대로부터 내려져 온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암초들의 인공섬을 건설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지라 2006년도에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에 해양과학기지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면 즉각 중국이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12년경에는 중국의 무장한 해양순시선이 가거초 인근을 무단조사하다가 우리 측 목포해경이 즉각 출동해 강경대응에 퇴치하는 등 가거초를 두고 무장한 두 배가 무력 충돌을 할 뻔한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로 가거초는 중국과 매우 긴장관계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세 번째, 새롭게 드러난 가거초의 충격적 해저지형. 가거초의 해저지형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폭 900m, 길이 3.3km의 최저 수심이 7m, 평균적 수심은 10m 내외의 대지가 펼쳐져 있어 면적이 수중암초 중 매우 큰 수준에 해당합니다. 동해 왕돌초에 이은 거대 해저지형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좋은 해저지형인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경우 수심 28m 깊이의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항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거초의 경우라면 인공대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해저지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울릉공항을 개발하면서 평균 수심 23m, 최대 높이 31m의 지형 조건에 맞는 케이슨 블록 설치에 성공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깊은 수심의 바다에서의 간척 사업까지 가능해져 가거초와 같이 수심이 비교적 얕은 암초들의 인공대지 조성 사업이 비교적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가거초에 제한되는 활주로. 가거초는 길이가 무려 3.3km에 달해 인공활주로를 건설하기에 매우 알맞는 위치로 평가됩니다.
길이도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곱게 폭 900m 폭으로 나 있는 상황에서 가구초에 유사시 활용 가능한 인공활주로 건설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초가 있는 위치는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 서해안 라인을 보호하는 데 최적의 위치로 거론됩니다. 중국은 현재 서해를 자기들 임의로 124도선을 수직으로 그어놓고 군사훈련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북한과의 마찰까지 생겨 124도선을 알짱거리던 중국 측 어선이 북한 측에 납포될 뿐 아니라 북한 측 경비정에 손가락욕을 날렸다가 폭발을 당하는 등 서해 124도선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거초의 위치에 유사시 활용 가능한 임시 해상활주로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공군기 혹은 해상경비대 소속 정찰기 등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거초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서해 바다 전체를 한국의 내해처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가거도 무인인공 드론 공군기지 건설 방안. 최근 한국은 세계 최고권위 기술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격용 무인 드론 업체와 국방당국과 협의를 거쳐 한국 이스라엘 간 무인 드론 개발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적대국의 방공망 타격을 위한 자폭 드론에서부터 공격용 무인 건설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인 드론은 기동성이 매우 중요해서 최대한 적대국과 가까이에 배치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무인 드론 기지로 가거초의 모섬인 가거도가 제한됩니다. 가거초는 가거도로부터 47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가거초는 우리나라 영해의 기점이 되는 섬이어서 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할수록 주변 해역에 대한 우리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거초에는 세계 최대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거초는 매년마다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년 태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는 방향의 남쪽 가거도항에 위치한 인구 밀집 마을을 태풍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는 북쪽 방향으로 옮겨 이주자택지 개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고, 기존의 가거도항과 방파제는 무인군사용 드론 기지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옵니다. 가거초 방파제의 경우 그 규모와 두께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활주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며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까지 나옵니다. 실제 한국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F-35B 랩터 기종의 경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모델이어서 유사시 방파제의 수직이 착륙 기능을 통해 가거도 방파제의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1200m가량 길이가 나와야 하지만 현재 길이는 그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어느 정도 짧아도 되는 무인 공격용 드론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안보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흑산도는 울릉도, 백령도와 함께 중요한 안보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민항기용 도서지역 공항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민항기용 소형공항이지만 유사시 공군의 활주로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거초, 가거도, 흑산도 일대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안보 거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역사적으로 서해에서 중국과 해상전이 일어나거나 대대적인 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발해제국의 산동반도 등주 공약이라던가 중국 측의 한반도 침공 노트가 됐던 역사는 있었으나 전근대 근대 세월 시기에는 서해바다는 평화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한반도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어족자원 싹쓸이뿐 아니라 어선들이 일종의 군사작전을 펼치듯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또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 그 중에서 서해바다의 안보 역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대적인 도서지역, 특히 가거도, 가거초와 같은 국토 최극단의 우리 영토들에 대한 안보기지화 작업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